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건우입니다. 오늘은 스테로이드 연고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염증성 피부 질환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스테로이드 연고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적절하게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만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아무거나 막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함부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시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테로이드 연고는 적절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스테로이드 연고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총 7가지 등급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이 내려질 때 증상의 정도, 그리고 스테로이드 성분의 종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고의 제형, 이런 제형들을 고려해서 적합한 처방이 내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피 지루성 피부염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연고의 경우에는 바르기가 편하도록 액상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소 부위에 바르는 연고 타입이나 넓은 부위에 발라야 되는 로션 타입의 스테로이드 젤을 처방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피부가 정말 얇은 경우,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 그리고 어린아이의 경우 스테로이드 연고를 함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얇은 경우에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이 피부에 정말 과도하게 많이 침투를 할 수 있고, 어린아이와 임산부의 경우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적합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 사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테로이드 연고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 연고는 피부를 얇아지게 만들 수 있고 모세혈관 확장증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으로 인한 튼살을 만들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으로 인해서 여드름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성 여드름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곳에서 여드름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여드름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여드름 자체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 부위에는 우선 여드름이 났다면 절대로 스테로이드 젤을 바르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는 것이 좋고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단기적으로 사용하고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지시한 용법과 용량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너무 가렵다고 해서 너무 자주 바르게 되면 그것도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개선돼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증상이 재발한다면 다시 똑같은 스테로이드 연고제를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증상이 아니라 이전에 유발됐던 증상과 다른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똑같은 스테로이드 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테로이드 연고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테로이드를 활용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스테로이드 연고도 우리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약이 되겠지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팁 되시기 바랍니다.